서울 화이팅. 코로나를 좀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 선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기회에 잘 잡아서 항상 좀 우리 감독님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머리가 좀 아프시게. 잘 지내셨나요? 네. 뭐 팀이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뭐 열심히 하려고 있는 공원 총동원해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승점 3점 따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잔디 바뀌었잖아요. 밟아보시니 어떠세요? 저요? 너무 설레요. 팬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이런 홈 개막전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있는 선수들로 또 팬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경기도 절대 질 거라는 생각 없이 이기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. 부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시는 거죠? 많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뭐 출전한 선수들도 있는데 그게 조금 갭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이제 융화돼서 좀 하나 되는 경기력으로 좀 이제 서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다 이끌 순 없으니까 또 이제 같이 서로가 리더가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면은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팀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건지. 네? 나를 따라나 몰라요. 나를 따라나. 나를 따라나 해서 이끌어야죠.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해주셔갖고 거기에 좀 맞게 하면 수비만 안정만 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그럼 이제 홈 개막전에 이렇게 찾아주신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. 네, 우선 뭐 팬들이 홈 첫 경기인데 이런 악조건으로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나 뭐 우리 선수들이 다 잘 준비하고 우리 FC서울 선수들이니까 다 모두가 어떤 누가 나가든 그 선수가 FC서울 대표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팬들이 갈 때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기다리셨겠어요. 네. 한 경기 기다린 만큼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신다면? 지금 엄청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많이 안 좋아서 뭐 그런데 한 경기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치지 마세요. 언제까지 찍어요? 네. 네. 찾아온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
오늘만을 기다렸고요. 한 달 동안 오늘 너무 오늘만을 기다렸고 오늘 좀 약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홈 경기 승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두 분이 같이 자주 오세요? 원래 같은 학교 친구인데 경기장은 둘이서 처음 와봤고 평소에는 학교에서 자주 놀아요. 아 그럼 이번에 처음 오신 거예요 경기장은? 아니 저는 시즌권도 끊고 예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요즘 오랜만에 처음 왔어요. 뭐 신규 유입되는 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팬들을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지. 팀이 지고 힘든 상황에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 볼 없어요. 거기 볼 공.
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 무슨 날씨 지난 햇살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시즌에도 네, 우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오셨는데 승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린 선수들이나 지금 오늘 경기 뛴 선수들이 회복을 좀 잘해서 2주 정도 준비를 잘 한다 그러면 다음 경기 부안 경기는 꼭 팬들한테 승점 3점 따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벤치 안에서 있던 선수를 보는 모습이나 바깥에 나와서 기술장에서 선수 보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, 뭐 제가 뭐 어떤 걸 했는지도 90분 동안 뭘 어떤 걸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선수들한테 좋은 코칭을 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, 얼떨떨하게 90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.